1인 수상 트롯의 시작. 이거 완전 재물 많게라니까요. 재물 존난 겜. 영절? 영절 받았는데 후회는 없까? 그리고 후회함. 가뿐기. 누가 가뿐기 소리를. 똥뿐기. 의심. 엘리트 두 마리 가능? 킹능성. 직근 압축하자. 압축 오리알 군. 아이고 실패. 꺼져버린 킹능성. 엘리트 하나 갈까? 아니면 상점 가서 타격이나 치울까? 와, 슈퍼레어. 난관 영설. 킹장절을 사면 타격 못 지음. 작은 상자들아. 이거 지옥검에서 뭐 나오냐가 중요하겠네. 아 잠깐만, 내 체력 왜 이렇게 많어? 예, 지옥검 리트에도 똑같은 거 나옵니다. 고래밥 왜 회색으로 안 변하는지 모르겠네요. 킹터컷. 이거 보스 노히트는 안 되겠다. 왜 이렇게 나와? 몸빵님 그립습니다. 핸드 너무 그지가 싫었네요. 그러면 맞아야지 뭐. 난관 영절 이렇게 돌리면은 될것 같거든요. 그냥 매턴 이거만 하면 돼. 이거 리얼. 이거면 맞을 일 없음. 이지. 아닌가? 아, 1뎀 모자란다. 아, 그 1뎀.
방심했다. 단 1뎀. 강타 때려놓을걸. 강타를 때리지 않은 그 판단. 무감 어포 이런 걸 쓰면 좋겠고. 절힘? 절힘 넣고 나중에 무감각 넣을까? 킹장갑. 저혈? 행용합. 행용합은 좀 아닌 것 같고. 딜리님 반갑습니다. 무감 절힘 오토 사냥. 아, 저혈하자. 서열특 작은 상생. 띠용. 썩은 고구마. 빨리 무감각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설마 무감각이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무감각 급히 구합니다. 본다. 나이스. 성직자 좋아용. 뚱땅님 반갑습니다. 과로과로님. 무감각 언제 오냐. 치우껌. 강타. 선취. 영절. 응? 응. 아, 젠장. 아니, 상섭 이렇게 갑툭튀하는 거 진짜 졸라 싫다. 전 아직 상점을 이용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선취. 허씨, 뭐야 이거. 그러게요. 왜 미제 모닥불은 안 나오지? 슬레이더 스파이어. 아, 이거 먹고 때리고 33. 하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지. 별 차이 없네. 아. 클로스라인. 철힘. 하나 더 쓰지 그랬어. 이제 부상으로 가득 찬다. 당신의 덱 부상으로 대체되었다. 비격은 했네요.
라면 먹을래 님 반갑습니다. 부산 구만 넣어라. 일댄 맞고 개노삼 잡았다. 전투 장비 필요 없죠. 강화 상태가 부패. 부패된 아일런트. 아이언클레드. 아일런트 본종. 양란수님 반갑습니다. 상점 가서 무감각 빨리 찾아보자. 아, 난관극 보고 왜 자꾸. 지옥감. 끼요. 파괴 영절 대검 필요 없어. 무감각 메다 빨리. 오예. 음성인식 갓겜. 부패를 지울까? 타격을 지울까? 당연히 타격이죠. 오예. 타격은 영설로 안 지워지니까. 정상입니다. 오늘 일도 못 깼어요. 안 하려고요. 삐졌습니다. 난관? 영설. 이거지. 이제 진화. 난타 넣을까? 난타 필요 없겠죠. 이도류 몸박. 이도류 무감각, 이도류 몸박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도류 무감각 한 번만 때려도. 맨 처음에 그 1층 보스 잡았던 것처럼 쭉 돌리면 됨. 한 장 소멸하면. 방어도가 쭉쭉. 간타 필요 없지. 이도류절 힘할까? 조금만 더 참자. 이도류 이제 필요 없나?
타격마저 지우고 난관 영설. 다음 턴에 마무리. 오우야. 취약을 둘 봤습니다. 매턴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런 거 쓰지 마. 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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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장 탭, 두 장 지움. 이제 부패 지울까? 타격이랑 부패 지우면 되겠죠. 칼날 여왕 만나러 물음표 다니고. 요게 낫겠다. 물음표도 많고 엘리트도 있고. 상점에서 지울 돈이 되나? 아, 이도류 무감각 한번 더 할까? 핑핑이 바리케이트 있으면 좋겠네요. 베리굿. 지나? 그런 거 없어도 돼. 덱 압축이나 열심히 하시죠. 킹시병. 굳이 코스트가 모자라진 않잖아요. 오예. 16원짜리 유불. 아니 하... 그지 같은 거. 하이랜드 알꺼임. 드로우. 비병이나 저런 거는 괜찮잖아. 비기 비병 미래 예지. 강화할까? 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할 게 없네. 잘까? 할 게 없잖아. 아, 지금 하렌입니다. 비기 비병. 엘리트 두 마리 잡고, 아, 물음표 보면서, 아, 고짐구 찾아보는 식으로 마무리하죠. 애매하다. 수비는 하이랜드랑 상관없습니다. 기본 카드들은 무효입니다. 이번 턴만 막으면 되는데.
됐다. 다음 턴에 전투체면 이안 나오는구나. 그래도 잡았다. 드롭킥. 오예, 칼 날려봐. 짐가 어서. 근데 첫턴 엔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거 맞겠는데? 영절 지금 빠지면은 소멸시킬 것도 없고. 이거 퍼펙트 안 되겠네. 이케바야 난간극복인데 저 미친 데미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아씨, 무감각도 안 나왔어? 야! 야! 금지라서 못 뽑지 말입니다. 이돌이 올리고 아 이거요. 그러게요. 저거 뒀다 얻다 쓰려고. 난관 이도류를 쓸 난관 이도류 영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핸드 터지네. 안 터지네. 카로네 유골. 그러면은 엘리트 잡고 여기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어떡하지? 열지 말자. 유골 즉 오래 걸림. 무광각 나왔다. 캘리퍼스. 무감각을 이도류로 좀 늘려놓을 걸 그랬나? 이도류 절힘머실? 이거 피격하나? 웬 영설이 또 나와? 포션 먹고 이도류 째로 갈아버리면은 이번 턴은 안 맞긴 한데. 근데 이러면은 이도류가 없어. 얼마 안 남아 이러면.
박치기 흘려보내기 절단. 슬내 괜히 널피롭지. 여기서 재물 하나만 딱 놔주볼만 좋아. 무감각 없지. 징끈 가져와서 몸부림이라도 태우고. 이돌이 본박. 강타 버리고. 재물 있으면은 훨씬 잘 들어갈 텐데.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또또또또또또또또 징끈 하나 있죠. 슬내 거른다. 혐두미. 어째서 이런 흉악한 것들이 일반 몹이지? 데미지 36댐 들어오는 거 역겹죠? 덜 힘써도 되겠지? 영절이 없네. 징끈 가져오자. 어둠이한테 소금 치는 중. 이게 낫겠다. 분노라니. 분노는 또 징끈으로 지워야 되잖아. 귀찮게 하네. 서순했다. 재물이 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아예 분노 지워야 되는데. 언제 지울래? 말리네요. 이게 다 재물이 없어서 그래. 재물 많게. 아, 뭐 근데 말려도 그렇게 치명적인 것도 아니고. 죽어라. 오우야. 응? 무감각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입이 정상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애들이에요.
어우야, 큰일 났다. 조심. 저거 5턴 지나면 집에 가요. 채물. 이게 재물 무쇠가 안 될 수가 없어. 재물 많게. 과도자 애니메이션 느려서 짜증나. 봐라, 필요 없죠. 재련할 것도 없다. 저 세계는 소멸하려고 넣은 거니까 강화해봤자 좋은 것도 없고. 아, 그래도 이거나 강화하긴 하겠다. 아, 잡긴 잡죠. 잡긴 잡는데 퍼펙트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아, 안 되네. 아, 일단 이번 턴은 나가. 지옥검 저거 빨리 태워야지. 답도 없다. 이도류는 영설 맞으면 되잖아. 망했나? 비밀기술 진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도류 이제 태워도 되고. 절힘 난관 영절은 코스트 안 되지. 아, 난관 영절만 할까? 아, 이거 말고는 답이 없네. 절힘을 태울 수밖에 없네. 난관 절힘 영절이 안 되니까. 뭐 절힘 버려도 되니까. 아이, 맞았네. 에이, 재물 반겜 그거 같은 거. 난관만 나왔어도. 이번 턴에 때릴 가치도 없지 않나? 어차피 때려봤자 안 죽잖아. 다음 턴부터 때리자. 아니면 뭐 펜촉 스택이라도 쌓을 수 있었나? 다음 턴에 끝. 젠장! 야!
에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야,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뽕. 딱대. 아 이거 완벽함 하나밖에 안 돼. 진짜 재물만 있었어도 완벽함 하고도 남았다. 펜촉 스택을 사더라면. 근데 어차피 그 전에 맞아서. 내가니까 재물 만겜이지. 망할 거. 전투 체면이 일단 너무 좋아. 칼날려왕 만나기만 해도 350점. 오우야. 만나기만 해도는 아니지. 만나서 1층 보스를 잡기만 해도 350점. 미쳤다. 거기다 완넘 기회까지 준.